많이 덥습니다. 에살바도르 진짜 덥네요. 아, 밤에는 선선했는데 지금은 오전 10시 정도 됐는데요. 저는 아침 식사를 하러 지금 거리에 나왔습니다. 오늘 제가 컨텐츠로 먹어볼 음식은 이 에살바도르의 전통 음식인 소파 데파타라는 음식입니다. 네, 어저께 사실 푸푸사가 아닌 소파 데파타를 먹으려고 했는데 주말이라서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못 먹었고 오늘 이제 먹어볼 계획입니다. 네, 다행히 그리고 저의 숙소에서 한 7-800m 거리에 리뷰가 1500개짜리 음식점이 있더라고요. 또 거기에선 소파 데파타를 팔고 소파 데파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사실 어떤 음식인지 한번 보러 가요. 네, 식당으로 가는 길인데 이 대로변을 보면은 뭐 웬디스, 피자허, 차이나웍, 뭐 미스터 도넛, 뭐 거리에 엄청 많은 프랜차이저들이 있습니다. 요 버거킹도 바로 있고요. 여기 에살바도르는 프랜차이즈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. 네, 아무튼 전 다시 가던 길을 가겠습니다. 네,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. 영업하고 있네요. 다행이다. 이름이 에스폰 티피코. 네. 너? 소파 데 파타. Until 11. 11? What time is it now? It's 11 is okay. Mm-hmm. I can wait. It's like I left only 30 minutes.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? For free? Yeah. anything. Just anything. Gracias. What is name? Number. Lemonade. I thought it is the traditional drink. Gracias. 지금 11시 정도부터 영업을 이제 점심 식사로 가능하다 해서 제가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뭐 마실래 하길래 공짜야? 이러니까 웃으시면서 이 레모네이드를 무료로 주셔서 기다리는데 좀 한결 편해졌습니다. 뭘 먹을까 하다가 애초에 원래 먹으러 올렸던 소파 데파타 요건 사이즈마다 다 가격이 달라요. 3.75달러 미국 달러로 3.75달러 제일 작은 사이즈 한 개 하고요. 그리고 주문한 게 여기 유카콘 치카론이라고 해서 이거 유카 치카론 콘 치카론 요것도 에살바도르의 유명한 음식이라서 두 가지를 주문해 보았습니다. 네, 지금 나온 이 음식은 소파 데파타 입니다 또띠아랑 같이 나왔고요. 그래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. 네, 에살바도르에서 지금 소파 데파타라는 음식을 주문했는데요. 에살바도르 요리는 이 원주민과 스페인 그리고 아프리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. 특히나 이런 또띠아는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간 음식이고 에살바도르는 주식이 또 옥수수입니다. 그래서 옥수수 가루로 뭐 이렇게 또띠아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. 푸푸사, 어제 먹었던 푸푸사 그 요리 역시 이 땅에 살던 원주민에서 유래된 음식 중에 하나죠. 비록 그 당시에는 뭐 고기를 뭐 넣어서 먹거나 뭐 치즈를 넣어서 먹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유래 자체는 이 원주민한테 된 거죠. 지금 이런 어떤 소파 데파타 같은 경우도 전통 음식 중 하나인데 이런 음식은 어떻게 보면은 스페인과 토착민의 조화로 탄생된 음식 중 하나라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에살바도르에서는 이 스프라는 존재는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기는 요리인데요. 이 소파 데파타가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죠. 요거는 우족으로 만든 스프인데 가게마다 내장을 넣기도 한다고 하네요. 이 각 고장마다 조금씩 맛이 달라서 이 별미라고 합니다.
이제 한번 소파 데파타, 어저께 그렇게 찾고 찾아 헤맸던 소파 데파타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. 카레 국물하고 엄청 다르네요. 안에 이렇게 또 옥수수가 있네요. 이 옥수수는 여기 이제 그 엘살바도르 사람들에게는 주식입니다. 그래서 국보사부터 해서 뭐 다양한 음식이 이 옥수수로 만들어지죠. 고기가 엄청 야들야들하네요. 토끼야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생각보다 맛 진짜 괜찮네.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카레 맛이 좀 떨어지고 좀 맛이라 편. 유카치카론. Thank you. 네, 이제 유카치카론도 음식이 도착했습니다. 토파 데파타를 먹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우족 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발라 먹으면은 이빨 다 날라갑니다. 사실 방금 어금니 한 개 날라갈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편집될 건데 뭐 좀 아팠습니다. 이제 유카 치카론 한번 먹어볼게요. 유카 치카론. 이거는 튀긴 그 카사바 요거랑 삼겹살을 바삭하게 이렇게 튀겨서 만든 요리인데요. 요 사이사 소스랑 커티도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엄청 바삭할 것 같은데. 이거 맛있는데? 네, 이 방금 맛있다고 했던 요 음식
이 음식 이름이 요 야채라고 해야 되나요? 그래도 카사바인데요. 뭔가 달지 않은 고구마를 먹고 있는 그런 맛입니다. 이거 탄수화물 함량이 엄청 높은 음식이래요. 그러면은 삼겹살이랑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. 삼겹살 이것도 한 끼 식사로 맛있네요. 근데 요 카사바가 의외다.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네요. 이 카사바는 남미가 원산지랍니다. 여기서는 이거를 으개고 뭐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이렇게 하는데,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분 뭐 그런 원료로서만 사용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구나. 근데 네, 조금 이런 삼겹살 튀김에 좀 아쉬운 게, 필리핀 전통 음식 중에서 족발 튀김 그 빠따 그리고 삼겹살 튀김 레친이라고 있는데, 그런 거랑 비교하면은 그렇게 맛이 엄청 뛰어난 것 같진 않아요. 이 삼겹살만 보면. 뭐 그래도 맛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. 삼겹살은 항상 맛있기 때문에. 네,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요. 여기 에스폰 티피코라는 곳에서 먹었습니다. 8.8달러 정도 나왔는데, 좀 만원 없는 가격인데, 그래도 소파 데파타 그리고 유카콘 치카론 두 가지 음식을 먹어봤습니다. 에살바도르의 전통 음식이라서 먹어봤는데 나름 입맛에도 맞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. 특히 소파 데파타는 밥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, 그래도 뭐 또띠아랑 먹었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. 하지만 요거는 좀 살짝 서브 느낌의 음식인 것 같아요. 메인 디쉬보다는.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서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 의미 있게 먹었습니다. 아무튼 맛있게 먹은 점심 식사였습니다.